네, 금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스템 연구소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미국 의대 치대 진학 준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이 회사 가운데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님이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돼서 스템 연구소다. 한 10년 되셨죠?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 이제 가끔가다 학생들하고 얘기를 캠프 같은 데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박사님 너무 유명해요. 막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아마 이제 이 라디오 방송 영향이 큰것 같아요. 네. 아,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또 의대 치대에 진학을 시키셨는데, 한몇명 정도 될까? 이것도 참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제 그 해군연구소 근무를 하다가 네. 2009년에 이제 교육 사업 쪽으로 조금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조금 파트타임으로 가르칠 때였는데, 네. 그때는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왜 통합과정이라고 해요. 그 BSND 프로그램을 예. 준비한 학생들.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연구 경력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연구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또 이제 저희랑 같이 해군연구소에 근무했던 분들 가운데 이제 물리학 박사나 어떤 생화학 박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고등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했는데,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또 의대 준비를 할 때에 저희한테 다시 좀 부탁이 들어와요. 저희도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뭐 오가닉 케미스트리가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사실 저는 이제 오가닉 케미스트리를 전공을 했거든요. 대학에서도 오가닉 케미스트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들 지도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의대 가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나 하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 지도를 해서 의대 치대 진학하는 걸 도와주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 10년, 11년 이렇게 됐는데 한 매년 한 20명 정도 의대를 진학을 시켰기 때문에 의대 치대 네. 합해서 한 20명 정도, 아, 네. 평균 20명 정도 진학을 시켰는데요. 네. 한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학생들이 지금 의대 들어가고 또 의대 졸업 맞고 지금 레지던시 하는 친구들, 네. 일본의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동안에 이 학생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 이제 의대 네. 졸업하고 레지던시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자기가 의대 다닐 때에 경험한 것들, 실제 이제 커미티에서 학생들 심사하고 에세이 읽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자기 경험을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고 해갖고 인터뷰 연습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에디팅하거나 이럴 경우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새로운 친구가 도움을 요청해서 온다 하더라도 의대생이나 의대 졸업하고 레지던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있어서 아마 이제 쉐도잉 하는 것까지도 많이 이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선후배 관계로 많이 도와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시스템이 그만큼 더 구축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대 준비할 때, 예. 참 어렵게 그 의대 진학한 한 친구들이 네. 막상 의대 들어가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해요. 아, 또 이런 네. 친구들이 자기가 어렵게 의대를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자기 후배들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게좀 끈끈한 관계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10년 이상 의대 치대 진학 지도를 하셨는데, 10년 전과 지금의 그 의대 치대 진학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두드러진 거는요, 예.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어려워졌다 아, 하는 아무래도, 거. 네. 그리고 학점도 옛날보다는 많이 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좋아야 되고요. 네. 10년 전에는 한 3.5가 안 돼도 저희가 도와준 학생들이 의대 인터뷰하고 합격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갖고는 될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은 3.7 이상은, 미니멈 3.7 이상은 넘어야 그래도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MCAT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의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거는 큰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GPA가 좋아야 되고
MCAT 점수가 일정 이상 점수가 넘어야 되고 또 쉐도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뭐 리서치, 발런티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요구를 하는데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면 인터뷰는 거의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요. 여기에서 남들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남들이 하지 않은 이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점점 더 어떤 자기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더 좋아졌다. 정말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성적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막상 주변에 보면은 점수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전에 인터뷰를 한 6-7군데 봤던 친구들도 지금은 한 3-4군데밖에 인터뷰를 못 받고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인터뷰를 딱 한 군데서 받아갖고 그 학교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아슬아슬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성적만 좋다고 해서 의대 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적은 기본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 어떤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의료 경험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인터뷰 받을 기회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천서가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추천서를 받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10년 전과 지금 같은 점도 있을 테고 다른 점도 있을 텐데 일단 경쟁률이며 또 학점이 이런 게 더 치열해지고 더 높아졌다는 거 이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STEM 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인지도 궁금하고 과연 내 자격이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TEM 연구소에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TEM 연구소 웹사이트로 방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네, STEM 연구소 폴정 박사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교육 플러스 시간입니다. STEM 연구소 과연 어떤 곳인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박사님, 그 아까 이제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의대 치대 진학을 할 때는 네, 그 상담을 오는 학생들 중에서 좀 이렇게 3.0이 안 되는 그런 학생도 있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또 상담을 하시는지 또 MCAT 점수는 어떻고요? 생각보다 그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 의대에 가겠다고 상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학점이 3.0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건 만회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달리 미국에서는 이 뭐 포스펙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 학점이 안 좋은 학생들이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들어가서 점수를 잘 받을 경우에는 이제 이 점수에 상관없이 의대에서 인터뷰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내가 점수가 안 좋아서 의대 못 간다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몇 가지 제시를 해요. 너무 언더에서 점수가 안 좋은데 뭐 포스펙 프로그램에 가면은 내가 의대 갈 수 있다 해갖고 준비 없이 갔을 경우에 언더 과정에서 성적을 못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포스펙 과정에서 점수를 잘 받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한 3개 정도 들은 다음에 너가 만약에 올해 1을 받는다고 하면은 너는 이제 포스펙 들어가도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MCAT을 공부를 하게 해요. 언더 과정에서 과학 과목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MCAT에서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사실 포스펙 프로그램에 가도 점수를 잘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길을 제가 제시를 해주고
그래도 의대를 가겠다, 각오가 돼 있다 했을 경우에는 네. 준비를 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 점수를 너무 이제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위축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예.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봉사 활동을 먼저 시키고요. 그리고 또 명문대에 다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네. 일부 중고등학생들 가르치게 해요. 튜토링을 시키고요. 네. 그래서 자신감을 확보한 다음에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일부 학교에서 이러한 수업을 들어봐라. 그래서 네. 올해를 받아야 된다. 네. 또 MCAS 점수를 받아봐라. 이렇게 권해서 네. 그거를 해낼 경우에는 너는 이제 포스펙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포스펙 프로그램에서 올해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여태까지 저희가 보면은 90% 이상은 대부분 다 합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고 저의 지도를 받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학생들은 곧바로 뭐 의대 준비하자 이런 것보다는 첫 번째 너가 언더 과정에서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약간 증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능력을 네. 너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네. 그런 능력을 나한테 먼저 보여주라 이렇게 하고 네. 그 이외의 것은 그 다음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 네. 대학 의대 진학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네. 보통 이제 보면은 또 명문대나 특히 좀 GPA를 받기 어려운 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학점을 잘 못 받았을 때는 특히 이 포스트백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올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포스트백 프로그램이 네. 일반적으로 의대 1학년 커리큘럼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더 과정보다는 예. 좀 더 깊이가 있고요. 네. 또 이게 수업이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심하다가는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네. 대단한 각오가 돼 있어야지. 그래요. 실제로 이게 포스펙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 보면은 대학 졸업 맞자마자 이제 포스펙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의대 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와서 포스펙 프로그램 하는 학생들 가운데 낙오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이제 저희 학생 가운데서도 네. 포스펙에서 점수를 올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3.0 밖에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자퇴를 해라. 네, 네. 왜냐면 기록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퇴를 해라 하고 또 준비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포스펙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기는 해요. 네. 그 GPA가 안 좋은데 MCAT 점수는 또 높은 경우도 있나요? 그런 학생도 있나요? 특히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네.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점수는 못 받았는데 예, 예. 기본적으로 영어나 이런 과학 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졸업한 다음에 다시 하겠다 했을 때 상당히 실력 발휘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비록 점수 언더 때에 점수는 못 받았지만은 네. 졸업한 후에 아주 열심히 해갖고 굉장히 실력 발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네. 곧바로 포스펙을 가도 예. 점수를 잘 받아요. 학생들의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상담을 왔을 때 박사님께서는 좀 이렇게 지켜보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은 네. 사실 1년 정도는 저희가 하라는 걸 좀 해야지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얘기해 보면 알아요. 이제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1년 정도 우리가 시킨 다음에 포스펙 가게 되면은 해낼 수 있겠다. 이런 것 좀 저희가 이제 감은 있어요. 네. 예. 상담을 해 보시면은 느낌이 오는군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그럼 어떤 걸까요? 선별하실 때. 사실 뭐 공부를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 네. 이외의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아무리 성적이 좋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도 인터뷰에서 네.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핵심 포인트를 못 잡아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질문에 대해서. 이런 학생들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주변만 빙빙 돌면서 얘기하는데 이러는 경우 거의 인터뷰에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딴 거는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해서 많이 끌어주고 하긴 하는데 네. 이 인터뷰만큼은 저희가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그 순간적인 그 네. 순발력이 지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후에 뭐 본인은 잘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말이 막히지 않으면 본인들은 잘했다고 아, 맞아요. 해요. 네.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 질문에 대한 핵심을 파악 못하고 좀 겉도는 답으로 아. 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관찰을 하고요. 그 검증하는 것 가운데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의대 준비하면서 그 병원에서 이제 스크라이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예, 예.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한테 아. 이러한 진료 내용이나 네.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그걸 썸머리에서 기록하는 이러한 일을 네네.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의사가 얘기하는 거를 정확하게 정확한 내용으로 아, 그쵸. Full sentence로는 안 하더라도 아. 그 의사가 나중에 봤을 때에 내가 이런 이 환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거를 네. 알게 해야 되는데 아. 막상 보면은 이게 무슨 말 의사가 얘기한 건데 이 무슨 말인지를 네, 몰라요. 아. 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썸머리 능력이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스크라이브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는 학생들이 간간이 있는데 이런 네. 학생들은 인터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 의대를 준비할 때는 공부도 공부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도 좀 봐야 되네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좀 중요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인터뷰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 좀 이렇게 개발시키면 안 될까요? 저희가 학생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할 때 사실 그래서 네. 면밀히 검토하고 하는 거는 인터뷰 스킬이에요. 그래요. 네, 이렇게 상담해 보시면 아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네. 그럼 박사님 이렇게 준비하는 그 학생들한테 일단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라고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죠. 성적 준비하시고. 예, 그래서 네.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하는 학생들은 네. 1학년 때는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라. 아. 학교 적응하고 네. 성적. 관리하는데 일단 집중을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 리서치를 하겠다, 예. 봉사 단체를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일단은 성적.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좋은 성적으로 출발하는 학생이 계속 잘 가더라고요. 아, 네. 대학에서는 성적을 한번 좀 못 받게 예, 되고 예. 놓치게 되면은 그걸 만회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기타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내서 방학 때 천천히 해 나가면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는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실수하지 않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어떤 뭐 클럽 활동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어떤 수업을 이번에 수강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저희하고 다 상의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1학년 때는 성적을 좀 안 좋게 받았단 말이죠. 조금 낮게. 그래도 2학년 때 조금 더 분발해서 잘한다면은 괜찮을까요? 저희가 네. 3.2로 이제 1학년을 마친 학생을 예, 지도했고 예. 3.82까지 간 학생이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 따라서 프리메드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된다 예, 하는 예. 그 학교의 프리메드 어드바이저 얘기를 그쵸. 듣고 수업을 들었다가 네.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에 네. 바이올로지하고 케미스트리를 동시에 들으려고 네.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내가 뭐 AP 바이올로지도 그렇고 AP 케미스트리도 점수가 좋았고 잘했는데 그거하고는 대학에서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학교 네. 1학년 때는 어려운 과목은 한 과목씩 들으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 또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직접 스템 연구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전 지역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폴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